제가 떠들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베란다로 나오라 거기서 잤어요.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. 내복 차리고요. 이불이랑 베개는 챙겨줬어요. 그럼 거기서 문을 안에서 잠근 거예요 그럼? 네. 뭐 문을 못 열게? 네. 계속 울면서 선생님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저 안으로 들려보내달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? 그냥 선생님들 저기 TV 보시고 있어가지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. 자는 시간이었으니까 8시 반에 들어가서 아침 한 6시인가 그때까지는 있었죠. 방에서 형이랑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되게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서 밖에 나올 때가 봤는데 거실에 만약에 앉아있으면 다시 일어서라고 하면서 하고 그랬어요. 그냥 아침 될 때까지 자자마라 해가지고 그래서 밖에 있다가 계속 잤는데 쌤이 뛰어오고 잤는데 쌤이 뛰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잠 못 잤어요.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다시 자가지고 했어요. 피로가 그거 안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뭐 TV 볼 때도 누우면 계속 잠들고 그래가지고 공부 다 분량을 다 냈다고 새벽에 늦게까지 시키면서 그대로 있는데 뺨을 때 손 좀 나네요. 그냥 퉁퉁 부었어요. 일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 아무 일 없었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해가지고 넘어갔어요. 이거 벌려서 틀 수 있는데 3개월을 참으로 시키고 저희가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게 아동학대라는 걸 크면서 전쟁 알게 된 것 같아요. 지키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. 밤을 잘 때랑 생활을 하는데 계속 아동학대를 하는 생각을 계속 나가지고 그냥 그 선생님이 저한테 나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누워서도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자보전에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하든지 해서 이 아이들이 단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불안함과 그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죠. 이거는 학대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 복지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. 시설에서도 아이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말고 아이들한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. 치유 과정이 필요한 거죠.